attention to sound, the one that's coming from your mouth. Don't mean to turn it upside down. 안 괜찮네. 여러분, 이곳은 노재명 컬렉터의 공간인데요. 여러분, 컬렉터가 작품의 컬렉션만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아트페어를 만든 적 있나요? 과거에? 있긴 있어요. 아, 있었어요? 성공했나요?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어쨌든 네. 오늘은 제 유튜브에 그 토이도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현대미술 작품도 많이 소장 중인 노재명 컬렉터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 사이에 노재명 컬렉터가 아트페어를 만들었어요. 아트페어 이름은? 아트 오앤오입니다. 네. 무슨 뜻이죠? 아트 원앤온리. 아, 보아의 언니 언니. 근데 제가 그래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제가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강의를 하고 와서 힘이 좀 빠졌어요. 오늘 무슨 일 했어요? 전 오늘은 진짜 쉬었어요. 네. 처음으로? 너무 오랜만에. 진짜? 자, 그래서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잠만 잤습니다. 진짜? 이 유튜브에 썸네일이 뭐냐면 컬렉터가 아트페어를 만들다 보면 생기는 슬픔과 기쁨. 네, 알랭드 보통에 영감 받았어. 일의 기쁨과 슬픔처럼.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자극적이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 왜 페어를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는가? 페어를 왜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가 왔어. 아니 생각은 오래 했어요. 아니 2018년 19년 때만 해도 우리 같이 페어를 즐기는 없었어. 스타일이었잖아요. 그치. 돈을 쓰는 스타일. 그쵸.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을 페어 작품을 안 쓰고 페어에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새로운 걸 보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진 문화를? 않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유럽 페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좀 작아도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트 페어가. 나다 같이 뭔가. 뭐 나다도 그렇고 리스트도 그렇고 뭐 인디펜던트도 그렇고 너무 많은데 국내에는 조금 다양성 측면에서 좀 그런 게 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화 창작자가 되고 싶어.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고요. 자, 그냥 새로운 걸 보고 싶었어요. 고민을 오래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2년 넘게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오래 고민했네? 네. 지금 시점부터는 3년 정도 되고. 이거 상당히 이성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3년 고민했지. 체크리스트를 막 썼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근데 그 3년 동안 계속 썼어요. 뭘 하고, 뭘 돈이 얼만큼 들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썼고 왜냐면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일 것 같아서.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생각했던 폭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 뭐 그래도 예상하고 준비했던 거에서 막 아주 다른 상황은 아니긴 해요. 그럼 3년을 준비해서 내가 아트 컬렉터지만 새로운 아트 페어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아트 오앤오를 만들었고 언제부터 시작이죠? 4월? 4월 19일 날 퍼블릭 시작이고 4월 18일부터 VIP. 그쵸. VIP 프리뷰는 4월 18일부터고요. 지금 2주 남았죠? 2주도 안 남았어요. 10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슬퍼요? 지금 뜯고 있잖아. 지금 뜯고 왜 있고 이렇게 뜯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안 떨렸어요. 전 원래 안 떨잖아요.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간담회 다리를 왜 이렇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간담회 할 때도 안 떨었어. 그 많이 오셔서 보셨는데 기자분들이 오셨을 때도 막 떨린다보다는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그냥 그 생각이었는데 홍콩에서 이제 마지막 날 7시쯤 되니까 패킹을 하잖아요. 그 막 이렇게 패킹을 하고 떠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너무 아 이제 나다. 내 차례구나. 근데 바젤에서도 홍콩에서도 막 그 바젤 친구들이 왜 안 가냐고. 너 빨리 가야지. 네 거 해야지. 왜냐면 그 친구들 또 보러 놀러 오거든요 저희를. 그래서 왜 안 가냐 빨리 가라 그러는데 진짜 솔직한 제 마음은 그냥 안 가고 싶었어. 서울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 너무 그게 그때부터 떨렸어요. 오히려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라고 네. 느꼈구나. 그 전에는 그냥 떨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진짜 뭐 고민을 3년 했지만 준비하는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은
진짜 미친 듯이 다녔어요. 그냥 미친 듯이 보고 미친 듯이 만나고. 저는 페어를 가서 작년에 거의 15번은 나간 것 같아요. 네, 작년 한 해만 코로나 끝나고 나갔는데, 근데 일찍 들어가면 12시였어요. 집에? 네. 저 아이신다. 술도 안 먹잖아요. 술도 안 먹고 아이인데.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쟤가 왜 저럴까? 페어를 한다라고 나한테 말 안 했을 때는 쟤가 저렇게 모든 술자리에 다 있는 애가 아닌데 심지어 해외 나가서 외국 애들하고 밍글링하라고 저 왜 저러지? 적당히 하고 집에 가는 애가? 그쵸. 근데 나중에 이제 아 얘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우리 이 친구가 또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고 그쵸. 또 좋은 갤러리를 초대하고 그래서 좋은 갤러리를 좀 만족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갤러리가 네. 잘 왔죠? 저는 너무 만족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숫자는 아예 가이드라인을 세우질 않았었어요. 막몇 개를 해야겠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개수를 채우려고 너무 몰두할 것 같았고, 그것보다는 그냥 딱 채우고 싶은 갤러리들이 있었어요. 무조건 여기는 하고 싶다. 뭐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근데 그 부분이 100%는 아니겠죠.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것만큼. 근데 첫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원하는 100%만큼 안찰줄 알았고, 비교적 너무 잘 채워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갤러리들의 초대가 잘 대표가 생각할 땐 이루어졌다. 아니, 근데 만약에 나는 아트 오해는 몰라, 갤러리 애들이. 나는 지금 프리즈도 못 가고 바빠. 나 바젤 가야 돼. 나 기간이 없어. 그랬을 때 진짜 초대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해? 어떻게 성공시켰어요? 갤러리를 부탁했어? 제가 진짜 진짜 초대하고 싶은 갤러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왔잖아, 근데. 원래 제가 관계가 있고 잘 알던 갤러리면 아무래도 얘기가 편해요. 얘기하기도 편하고. 근데 제가 모든 갤러리 얘기할 때 처음 시작이 너무 많은 아트페어가 그치, 있지만 내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로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그건 사실이니까. 하나 또 얹어야 네. 돼. 그 부분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트페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페어가 시작할 때 우린 다를 것이다로 시작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다른 페어가 몇 개나 되겠어요. 많이 없죠. 그래서 그 고민의 시간이 길었어요.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정말로 다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목적과 취지가 다르면 결국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페어를 만드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알게 모르게 그 결이란 게또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어떤 갤러리도 막 무조건 나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는 정말 적게는 수천만 원이 들잖아요. 적게는. 운송에 뭐, 페어 많이 드는 부스비를 몇 빼고도. 억이죠. 그니까. 뭐, 몇십억 저희는 되죠. 그런 데는 없는데, 바젤이나 큰 페어들은 이제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저랑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제가 좋아하고, 그도 저를 좋아해도, 이건 맞아, 일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같아도 마음은 고민이. 도와주고 싶지. 근데, 그게 일이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극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갖고 길게 설명을 명확하게 했어요. 대신 제가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고 우리의 취지와 목적을 잘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진짜 뭐 거의 누르면 나오듯이 잘잘잘 나왔어요. 우리 페어, 내가 왜 페어를 네. 하는지, 너네 갤러리가 왔으면 왜 그쵸. 좋은지. 특히 영어로. 왜냐면 저는 해외 갤러리부터 시작들을 했었고, 모든 순서가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치, 그치. 그게. 그래서 그때 얘기했을 때도, 쌤한테 얘기했을 때 국내에서는 거의 아는 사람들이 없었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것도 늦었잖아요. 내가 맞아. 일찍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선 너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국내에서 무슨 제가 뭔가 갤러리가 됐든 누가 됐든 얘기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 해외 갤러리를 먼저 유치를 하고, 그 네. 다음에 국내 갤러리한테 그쵸. 오라고 하는 게 사실 더 낫지.
어떻게 보면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더 늦게 얘기하게 되지. 이렇게 순서가 더 어렵긴 해요. 왜냐면 해외는 운송도 많이 들고 문화도 다르고 특히나 제가 연락한 해외 갤러리들은 멀리 있는 애들 멀리 있고 유럽이 제일 많거든요. 해외 비중에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아트페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데를 먼저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치, 맞아요. 나도 그쵸? 그럴 것 같아. 그니까, 이번에 그 페어에 누구 나와 이랬을 때, 큰 갤러리가 그치. 앞에 있어줘야 뒤에 뭔가, 걔네도 나가? 우리도 나가봐야겠다. 그쵸. 이렇게 되지.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 왜냐면 이게, 쌤도 저를 알다시피 약간 뜬금없는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내가 다른 걸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하는 게 스스로가 좀 자존심 상했어. 아, 왜 그래? 그래서 자존심도 자존심인데 그 이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어떠한 좀 큰 갤러리가 온다고 해서 이 갤러리들에게 그걸 홍보 문구로 쓰는 것이 그걸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뭘로 어필했어요? 우리는 취지 자체가 저희는 슬로건 자체가 Young and Fresh but Classy거든요. 그 말은 결국 새롭거나 아니면 영하거나 그러니까 새롭다는 게 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치. 작고한 작가여도 새로울 수 있고 근데 어쨌든 퀄리티 좋은 프로그램과 작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갤러리들을 초대하고 싶었고 그게 대형일 수도 있고 소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대형을 앞세우진 않았다. 그쵸. 근데 이제 대형들도 저희가 초대를 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까다로웠어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 좋은 갤러리들이고 너무 좋은데 좀 새로운 작가군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었고 네. 왜냐면 갤러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 때문에라도 좀 비싼 작업, 비싼 작품들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요. 페어에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너무 많은 페어들에서 벌써 그렇게 하고 있고 큰 갤러리들은 뭐 많게는 15개, 20개까지 페어를 참가를 하는데 1년에. 그러면 결국 그게 똑같은 걸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가 페어들이 있고 제가 있으면 저를 참가한다는 것도 이들에겐 리스크예요. 새로운 페어니까. 근데 같은 작가군이라고 했을 때 절대 우선순위 작품 퀄리티가 메가 페어로 가지 저한테 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가를 보여달라는 게 그치, 그치. 예를 생각이었어요. 들어 똑같은 갤러리에 되게 유명하고 알려진 작가도 있겠지만 그쵸. 숨겨진 작가를 오히려 이 페어에 데리고 나오는 게 훨씬 서로가 낫다. 그쵸. 아 그러면 이번 페어에서는 약간 우리가 그 갤러리 하면 예상되는 그런 스타 작가보다는 또 숨겨진 작가들을 일부러 많이 데리고 오겠네요. 그런 포인트가 재밌겠다. 스타 작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작가분들로 제가 많이 요청을 드렸었고 왜냐면 컬렉터 입장에서는 갤러리 사이트를 보면 진짜 많은데 페어에는 약간 좀 잘 팔리는 작가들만 데리고 나오지만 내가 궁금한 건 사실 이 갤러리에서 숨겨진 이런 할머니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작고 하신 어떤 마스터일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어에서 먼저 제안을 해준다면 갤러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 작가 갤러리가 아트페어 나간 적 없는데 이런 그렇죠. 어떤 부스 이런 것도 괜찮겠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도 니즈가 있었어요. 그 큰 블루칩 갤러리들도 새로운 작가 조금 다른 작가군을 왜냐면 뭐 많은 데는 막 70명까지 작가들이 있잖아요. 50명, 70명 100명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페어에서 보여지는 작가는 너무 한정돼 있고 수십 명의 작가가 전시회에 보여질 플랫폼이 없는 맞아, 거죠. 맞아. 작가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포인트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부분을 조금 잘 이렇게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갤러리들이. 그 부분이 진짜 포인트다. 이 아트 오에노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갤러리들이 조금 새로운 환경에서 보여질 수 있을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 포인트가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대형 블루칩 갤러리들은 새로 생기는 신생 페어를 가기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뭐 좋은 페어 너무 많은데 근데 뭐 마리아 이브람 이런 경우에는 되게
페어를 쉬다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나도 좀 기대가 되고 컬렉터들도 저 갤러리 솔직히 되게 핫한 작가 많은데 이번에 뭘 보여주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한데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왔어요. 아, 나와서 좀 주세요. 네. 궁금해요. 근데 제가 메리앤이랑 피에르 그 부부를 만났어요. 홍콩에서 왔길래. 근데 재밌게 얘기하고 또 저희 페어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너무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 기억에 첫 대, 두 번째 안 나왔어. 두 번째는 안 나왔고. 그러니까 거기는 스타일이 크다고 나가진 않아요. 페어가 크다고 해서 나가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색깔과 맞는 곳을 나가고. 그러니까 꼭 뭐 바젤이라고 해서 다 나가거나 프리즈라고 해서 다 나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친구를 봤을 때 세 명이서 일을 했었거든요. 사장 부부 하나. 2018년 이럴 때는 많이 아니 마이애미 갔을 때 그때 세 명이었대요. 진짜 우리가 그때 아모아코 보아 보러 가려고 매일 또 찾아가서 우리는 한국인이다. 눈도장을 매일 찍고 매일 찍고 이렇게 2년이 그게 2년이 됐네. 피해를 기억에 너무 남았대. 진짜? 자기가 그래서 마이애미까지 가서 한국인들이 자기를 찾아왔잖아. 날마다 저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갔잖아요. 아침에 문 열 때 거기 들리고 나올 때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유용했다. 이럴 줄은 몰랐죠. 그치, 그때는 페어하려고 간 게 아니라 작가가 궁금해서 갔는데. 그치. 작품을 너무 하고 싶었고. 왜냐면 그때 5만 불이었어요. 진짜 쌌어요. 그리고 마이애미 한국인도 별로 없어. 그치. 아시안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기억해? 그 뒤로 되게 잘 됐구나. 지냈어요. 잘 지냈고 만나기도 자주 만났고. 내가 그만 가라고 했는데. 야 그만 가. 아 자기는 꼭 저기 인사 한 번 더 하러 가겠다고. 근데 아, 그게 너무 귀엽다. 피에르 기억에도 너무 남았었고. 그러니까 그 뒤로도 페어 얘기를 하기 전에도 저한테 되게 제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뭐 어떤 아시아에서의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본인들의 앞으로의 플랜을 생각했을 때. 저도 근데 저희 페어를 떠나서 그냥 그 친구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보아포는 5만 불에 안 줬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면 제가 얘기했어요. 나 같아도 그 사람들에게 팔겠다. 그 컬렉터 군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거기선 또 자존심 딱 인정. 이런 삐 처리해주시. 아, 거기 팔아야지. 그래서 나도 당연히. 이번에 아트 오해도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까지. 근데, 나 서울을 느낄 거야. 근데 이제 메리앤 같은 경우에 진짜 그 친구들도 특이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그러면 그냥 네 취지에 맞춰서 완벽하게 부합하게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아예 새로운 작업을 하겠다. 전 너무 좋다. 근데 이번에도 만났는데 메리앤이 저한테 자기네 정말 A팀이다. 이번에 좋은 작가군으로 가고 그 작가들이 벌써 전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번에 젊은 가는 작가들, 네, 이번에 나오는 작가들이. 그럼 딴 데는 B팀 가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다. A0, A-. 우리가 마이너스도 있지. A-팀.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취지를 너무 재밌어 했어요. 기대된다. 그게 저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샘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안 됐잖아요. 3, 4, 아니다 6년 됐어. 아 그러네. 저희가 무슨 얘기였냐면 2018년도에 노재명쌤이랑 저랑 마이애미를 갔었어요. 바젤. 근데 그때 보아포가 루벨 패밀리에서 레지던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코 보아포가 너무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처음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갤러리에 막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보통 보고 우리한테 안 줄 것 같으면 두 번째는 안 가는데 노재명 씨가 정말 페어 기간 내내 아침마다 거기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출근처럼. 근데 나중에 이렇게 페어를 하려고 보니 그 당시에 그 대표님들에게 남자 대표에게 이게 인상이 깊었던 거지. 아시아의 한국 컬렉터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 갤러리 프로그램을 봐주니까. 근데 이제 그게 2018년도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네. 된 거예요. 진짜 오래됐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 갔던 게 6년 됐네. 진짜. 그 6년 전에 우리는 엄청 젊었었던 건데. 전 뭐 지금도. 아 진짜. 자. 난 아직 30, 30대니까. 30대 때 이런 큰 페어를 만드시다니. 30 몇 살이죠? 35? 몇 살이요? 35? 네. 그쵸. 35. 그럼 그때는 20대였네. 그때 29살이었네. 그러네요. 대단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페어를 막상 만들어 보니까 진짜 힘든 거는 이거다.